국내 은행의 상반기 단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상반기 단기 순이익은 9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자 이익은 증가했지만 대손 비용이 늘고 비이자 이익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상반기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운용 자산이 증가하고 순이자 마진이 상승해 지난해보다 18.8%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이자 이익이 65%가량 감소하며 이자 이익보다 더 크게 줄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해 자금 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의 대손 충당금 적립 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자본 비율이 취약한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지도할 예정입니다.